자, 어디인가요? 레알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시작됐습니다. 자, 카카. 중앙 공격수가 카카가 나왔군요.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 자, 렉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죠. 리베리 갑시다. 자, 리베리. 측면 침투 좋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 측면 침투. 아, 헤딩!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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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반 3분 만에 자, 측면 돌파에 이은 토마스 빌레의 헤딩 골. 카시아스 치고는 조금 어설픈 그런 수비였던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아, 렉이 미친 듯이 또 쩔고 있죠. 이게 뭡니까? 자, 왜 상대방이 공격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렉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죠? 자,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 어쨌든 뭐 상대방도 짜증 나겠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렉이 저 이렇게 심하면. 자, 공간 침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 최전방으로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최전방으로 줬을까요? 자, 선수들이 뭐 완벽히 조작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자, 밀러 치고 다시 들어갔어요. 자, 또 열렸다. 자, 로벤을 이렇게 잡고 놔두면 로크로스다! 슈터! 자, 아쉽게 정확한 타점이 맞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400원 지금 유지됐고 자, 3선이 조금 안전하게 자, 라인 아웃. 아이고 뭐하니? 깜짝 놀랐죠? 리베리의 자, 리베리 빠른 우리 리베리 최강의 선수죠. 리베리 자, 또 뚫렸다. 자, 4선 유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수루. 아, 공이 너무 느렸다. 아쉽다. 자, 외질 디마리아. 디마리아 속도가 좋은 선수지만 이쪽 그 리베리나 로벤보다는 한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호날두 올렸다. 위험하다. 자, 헤매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자, 슈바슈타 깔끔하게. 아, 깔끔한 처리. 자, 아, 뒷발에 맞나요? 자, 로벤 또 나간다. 아. 자, 허전하죠. 들어오세요. 자, 압박. 자, 완벽한 선방. 자, 들어가던 공이 자, 이거 지금 파상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 고메스. 자, 들어간다. 로벤 파워슈터. 아하, 카시아스의 선방. 아, 데드스페이스 녹화했었어요. 녹화했었는데 데드스페이스는 30프레임 고정이라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너무 끊기죠? 자, 고메즈가 왜 여기까지 나와있죠? 아, 스루를 안 했다. 스루를 하지 않았는데 스루가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자, 뒤로. 자, 또 놔두죠 이렇게. 자, 리베리 놔두면 안 되는데 자꾸 놔둡니다. 아이고, 자, 트래핑 엉망. 자, 볼 처리를 좀 더 집중력 있게 신중하게 해줘야죠. 자, 잘못했다. 호날두가 지금 비었죠. 자, 빡 들어가세요. 자, 랩도 심하고 지금 피파 13은 방송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보니까 대전 방송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자,
리베리. 자, 스루다. 간다. 자, 슈터까지, 슈팅까지 연결을 못했죠. 자,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오세요. 자, 완전 열렸죠. 자, 무슨 페널티인가요? 무엇이 어쨌다고 페널티를 주나요? 맙소사, 세상에 맙소사! 자, 실패! 호날두의 실패. 아, 네. 아이구야! 자. 자, 제가 좀 성급하게 지금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스루 들어갔다. 조금 더 아쉽게 놓쳤습니다. 토레기? 아,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지금. 자, 또 놓쳤죠. 막 돌리고 있는데 리베리 슛. 아, 너무 느립니다. 슈팅을 그렇게 너무 느리게 하면 어떡하죠? 자, 호날두의 강렬한 태클. 아니, 밀러 뭐하나요 지금? 골 슈바인슈타이거의 완벽한 맥중에 골이 들어갔어 또? 세상에 맙소사.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어렵겠네요.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뭐 방어를 잘했는데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자, 분노의 드리블 해봤자 뭐하나요? 자, 또 완벽히 열렸다. 아, 이걸 못 넣으면 어쩌자는 건가요? 쳤다! 또 맞췄어. 경기당 한 번씩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경기당 한 번씩 어떻게 맞추지? 포스트를? 자, 무위에 돌아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죠. 자, 이렇게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2대0에 자, 주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강력하게. 아, 그렇습니까? 승률이 좋긴 좋네요. 근데 이게 10부리그잖아요. 10부리그에서 승률이 나쁘면 암울한 거 아닌가요? 10부리그니까 사람들도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들어오지도 않고. 자, 노이어가 이런 걸 못 막았다고요. 허접하네, 허접해. 자, 이게 무슨 수루를 지금. 아, 저런 식의 무리한 전진 패스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중심이 잡혀있는 수비벽을 뚫기가 쉽지가 않죠. 자, 옆에 측면이 또 열렸는데 아, 네, 몸에 맞아서 열리지 않는. 자, 별 성과는 없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열을 열심히 내고는 있습니다. 몸에.
올렸다 고메스 슈터 아 카시아스 카시아스의 선방 오늘 눈부신 선방쇼 첫 번째 골을 카시아스답지 않게 실수로 놓쳤지만 자 카시아스는 카시아스죠 올리고 리베리 또 뚫렸다 측면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슈터 골골골골골 프랑크 리베리 자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자 3대0의 절망적인 상황 레알 마드리드 어떤 용병술 펼칠 것인가? 자, 레알 마드리드 지금 전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스루 들어왔다. 아, 옵사이드인가? 파워 슛. 옵사이드가 아니었군요. 이럴 수가. 자, 10부 리그에서 골 넣는 기계. 괜찮죠? 아, 네, 뺏겼다. 자, 자, 삼선 내려주세요. 자, 지금 흐트러졌는데. 자,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이 나갔죠. 이렇게 안 풀리기 시작하면 전혀 풀리지가 않는, 네. 반갑습니다. 아팅님. 아팅님인가? 이팅님. 자, 한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전혀 풀리지 않는 게 축구의 세계죠. 자, 또 열렸죠. 위쪽으로 완전히 열렸죠 올렸다 헤더 아 카시아스의 선방 이게 뭔가요 자 지금 3대 4대 3 자 위험하다 자, 하지만 수비가 들어왔죠 자, 수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너무 네 이트리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렉이 지금 온라인 대전이라 심하기도 하고 중계 상태도 썩 좋지 않아가지고 자 달려간다 달려간다 리베리 리베리인가요 자 리베리 빠르다 스루다 옵사이드 아니다 고메즈 슈터 슈터 골골골골골 밀러 자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격침이 됩니다. 자, 아 무리한 개인 돌파 무리하게 또 자 고립되죠 고립되죠 무리하게 또 자 화난다고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거는 초보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인데 또 뚫렸다 1대1 또 뚫렸다 리베리 스루다 슈터다 골골골 아 이걸 못 넣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컴퓨터 두 개로 저걸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엔 창을 창 모드로 해놓고 지금 했었는데 자 이게 뭐 되지 않은 아 네.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코너킥은 얻어냈네요. 자 코너 자 이 코너킥 아 희망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고메즈 혼자 있고요 스루다 자 밀러 토마스 밀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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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로스다 아 엉망입니다 새로운 공격을 마무리 못한다고요 자 로펜이 있는 자 폭주 아 이제 키퍼가 나왔죠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레알 마드리드 슈터 자 키퍼가 아주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재밌는 장면 저 올려주세요 아 네 아
키퍼 귀신 같은 지금 수비. 자, 이렇게 키퍼가 나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골을 못 넣는 바이에른 뮌헨 뭐 하는 팀인가요? 치고! 태클 걸렸다. 아, 네, 코너킥. 헤딩. 자, 한 골 넣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다섯 번째 골 슈팅.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89분. 한 골이라도 넣어서 체면을 만회할 것인가? 자, 빠릅니다. 빠릅니다. 디마리아, 앙헬 디마리아. 빡! 결국 마지막 골도 못 넣고. 자, 마지막 역습 찬스. 기회. 역습 기회 살립시다. 자, 고메스가 나왔죠. 자, 밀어주세요. 퍼! 아, 네, 끝났다. 경기 끝났다.